좋아지는 느낌? 맛있는 거는 무조건 없대? 일주일에 한 끼! 그래서 경락 갈 때마다 엄청 신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정유입니다.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뭔가 생활 속에서 예뻐지는 습관이라든지 볶음 만드는 생활 습관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진짜 제 몸으로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정말 좋은 생활 습관들 6가지 정도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커피 한 잔은 솔직히 먹잖아요. 그쵸, 여러분? 첫 번째는 커피를 마신 만큼만 물을 마신다 요건데요. 우리가 피곤하고 하다 보면은 카페인 수혈이 진짜 필수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커피를 하루에 막 두 잔씩 먹고 그냥 커피를 물처럼 생각하고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커피가 수분 보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커피는 수분 보충이 아니고 이뇨체중을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수분을 같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음료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물처럼 마시면 안 돼요. 이제 커피를 마셨다면 커피를 마신 이 한 잔만큼 물을 하루에 더 마셔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밸런스가 맞게 할 수 있겠죠? 평소에 물을 진짜 안 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커피를 마시고 하니까 방광염도 엄청 많이 걸리고 소변 색깔도 되게 진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을 진짜 저처럼 잘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만약에 먹는다 하면은 커피 마신 만큼만이어도 물을 좀 더 먹어보자.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비타민 챙겨 먹기거든요. 저는 다른 영양제는 안 챙겨 먹어도 비타민C는 꼭 챙겨 먹어요. 이제 비타민C가 약간 새콤한 그런 영양 성분이잖아요. 새콤한 걸 또 좋아해가지고 맛도 있고 일단 저는 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조금 더 많이 함유된 메가도스 함량으로 먹거든요. 이제 권장량이 하루에 한 1000mg이라고 치면은 메가도스는 한 3000-4000mg 정도를 하루에 더 오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몸속에 들어오면은 소변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100을 먹었다고 해도 몸에 흡수되는 거는 한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함량을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별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함량을 먹는 것도 좋다라고 들었어요.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챙겨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그 피로감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 하루에 하나 정도는 꼭 챙겨 먹고 아니면 막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진짜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가도스가 보통 다 가루란 말이에요. 가루가 이제 흡수율이 높대요. 그래서 가루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엄청 쉬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쉬거든요. 다 털어놓고 물 먹으면은 생 레몬을 10개 먹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먹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먹는 팁을 드리면은 약간 상큼한 음료 있죠. 에이드 같은 거. 이런 에이드에다가 이걸 섞어요. 이게 좀 달달한 음료에 들어가니까 음료의 달달함과 중화가 되면서 좀 참을 만한 신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료 같은 거에 섞어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저는 또 장이 별로 안 좋아서 요즘에 커피를 안 먹고 있는 지 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에이드 먹을 때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타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은 원래보다 조금 더 셔지는 그런 음료가 됩니다.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이거고요. 브랜드는 따지지 않고 이제 영국산 비타민C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확실히 좀 피로가 덜하게 된다. 이런 거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클린식을 먹는 거. 세 번째인데요. 저는 진짜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름 관리를 한다고 맛있는 거는 무조건 먹되 조금만 먹어요.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먹는 행복에 사는지라 자극적이고 맵고 짠 음식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장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한 달 가까이 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죽만 먹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끼 정도만이어도 샐러드나 좀 속이 편한 음식, 건강식 이런 걸 챙겨 먹으니까 속이
편해요. 더욱더 자극적인 거를 먹기 위해서 좀 한 끼는 참는다. 그리고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습관을 가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풀떼기를 먹으면 좀 물리거든요, 샐러드가. 그래서 저는 샐러드보다는 포케 같은 게 오히려 소스도 많고 재료도 다양해가지고 다이어트식인데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포케 추천드리고 요즘 닭가슴살들도 좀 잘 나오거든요. 되게 맛있게 나와요. 뭔가 닭가슴살 같은 것도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클린한 식단도 샐러드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진짜 맛있는데 진짜 칼로리 낮은 제가 한 4kg를 뺀 식단들이 모여져 있어요. 맛없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맛있는 다이어트 하자고요. 네 번째는 이 두피를 풀어주는 건데요. 제가 항상 강조를 했지만 얼굴 마사지는 거의 하지 않고 두피만 조지거든요, 집에서. 왜냐면 얼굴은 잘못 손대면 처지기도 하고 근육을 쓰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 손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근육을 풀어주시면 이게 얼굴 리프팅도 되면서 저는 이 측두근을 푸는 이유가 머리 아플 때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측두근은 그냥 집에 있는 괄사 쓰셔도 되고 저는 보통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바이오일보 괄사인데 뾰족한 부분이 엄청 묵직하고 힘이 세요. 그래서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게 시원하게 풀기 좋거든요. 귀 위에서부터 이쪽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 정수리부터 가르마 부분 이렇게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두피를 전체적으로 좀 풀어주면 눈도 맑아지고 뭔가 여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피곤한 두통이 풀리는 느낌이 확 들어요.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오히려 피로감도 더 풀린다고 하거든요. 이 측두근 마사지는 정말 진짜 필수입니다. 내 얼굴 리프팅도 좋고 머리 두통에도 좋고 이 두피 혈액순환도 좋게 해가지고 탈모 예방도 되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피만 제발 한 번만 하루에 100번씩만 이렇게 긁어보세요. 양쪽 진짜 달라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깨를 수시로 피는 습관이에요.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당연한 습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사실 실천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머리에 기억을 해놨다가 실천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라운드 숄더예요. 휴대폰도 많이 엄청 많이 하고 컴퓨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라운드 숄더가 좀 심한 편인데 계속 경락할 때마다 엄청 혼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이어도 이렇게 어깨를 좀 펴주는 습관을 가지니까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챌린지하는 느낌이고 몸도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벽에 붙어서 이렇게 하면은 거북목 일자로 되게 해서 거북목 예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초 정도 이렇게 10초 정도 좀 있기도 하고 얘를 이렇게 피는 운동 이 팔꿈치 사이가 만나는 운동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나름 이제 어깨를 핀다라는 느낌을 동작을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심호흡을 하기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복부호흡을 하기. 제가 이 부분에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복부에 압력이 유지가 돼가지고 복근 유지가 되었고 제가 약간 공황기가 있는지 아니면 천식 때문인지 약간 호흡이 별로 안 좋거든요. 요즘에도 근데 좀 호흡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비정상이래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은 가만히 있고 배만 부풀러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호흡법인데 보통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불편하신 분들은 숨을 쉴 때 가슴으로 이렇게 숨을 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조금 바꾸셔야 좋은데 그냥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올라오지 않게 잡아놓고 배만 이렇게 배만 들이마실 때 볼록 튀어나오게 해주고 내쉴 때는 배가 점점 등가죽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하면 호흡도 조금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좋은 게 되게 많았어요. 저도 자주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호흡, 복부호흡이 또 진짜
복근 유지에 얼마나 좋게요. 이 복부호흡을 해가지고 허리 라인이라든지 복근 유지에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습관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 한 잔 마신 만큼 물 더 마시기. 두 번째는 비타민C나 비타민 챙겨 먹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클린식을 먹어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책투근을 한번 두피 마사지를 조져보자. 다섯 번째는 어깨를 수시로 피는 습관 가져보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심호흡을 복부호흡으로 한번 천천히 해보기. 요 여섯 가지가 있겠습니다. 건강이나 다이어트나 관리 이런 거에 다 연관이 된 거다 보니까 하면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요. 같이 한번 이렇게 좋은 습관을 유지를 해봅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같이 습관 화이팅 해보자고요. 안녕!